네, 안녕하세요. 3분 홈피트니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복근 운동을 배워봤고 또 서현미 아나운서는 또 뭐 복싱, 뭐 킥복싱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네. 이제 여름을 맞아서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몸을 만들기 좋은 운동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운동을 배워볼 건가요? 오늘은 타바타 운동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타바타 운동 정말 힘든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운동을 타바타 운동이라고 하나요? 타바타는 단월적 운동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인데요. 네. 각 운동을 20초 동안 반복을 하고 10초를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20초를 반복하고 10초를 쉬는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타바타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오늘 배워볼 건가요? 오늘은 점핑 잭과 크로스 점핑 잭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핑 잭과 크로스 점핑 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핑 네. 잭은 어떻게 하는 운동인가요? 흔히 알고 계시는 팔 벌려 높이뛰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다리를 벌릴 때 제자리에 쓰셔서요. 네. 어깨 넓이까지 다리는 벌려주신 상태에서 팔은 양 뒤에 붙여서 위로 쫙 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박수를 치는 건 아닌가요? 박수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동작으로 20초를 최대한 네. 빠르게 꽉 채워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20초를 한 게 맞죠? 한 1분 한 것 같은데. 20초 맞습니다. 20초를 한 다음에 10초를 휴식을 하고 또 다시 바로 20초를. 이걸 몇 세트를 반복하는 건가요? 총 4세트를 갑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점핑 잭 배워봤는데 네. 그 다음 동작이 크로스 점핑 잭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크로스 점핑 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점핑 잭에서 응용 동작인데요. 네. 이번에는 발과 손을 말 그대로 크로스를 시켜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리를 뛸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뛰었지만 네. 크로스 점핑 잭은 번갈아 가면서 뛰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네. 다시 이번에 앞으로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손은 어떻게 하나요? 손은 네. 이번에는 앞에서 자신의 가슴 앞에서 접어줬다가 펴줬다가 이렇게 그렇죠. 다시 이게 아닌가요? 에러. 네. 또 이것도 팔까지 운동이 되고 그렇죠. 또 가슴 근육까지. 유산소 운동까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점핑 잭과 크로스 점핑 잭 저희가 배워봤는데 저는 군대에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PT 네. 몇 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 네, 참 힘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워볼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하체 운동인 스쿼트와 네. 마찬가지 응용 동작인 사이드 스쿼트 두 가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와 사이드 스쿼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3분 홈피트니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